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만으로도 두통이 날 만큼 어려운 일도 있지만 껌을 씹는 일만큼이나 쉬운 일들이 있다. TV 채널을 돌리는 일, 양말을 씻는 일. 지금은 외출 중입니다. 삐 소리가 여섯 번 나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. 삐삐리 삐삐삐. 대박 비디오인데요. 마님 사정 볼 거 없다. 연차 중이시거든요. 오늘까지 반납 좀 꼭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는 일 또한 껌을 씹는 만큼이나 쉬운 일에 속한다. 빌렸던 테이프를 갖다 주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이다. 야, 비디오 테이프나 갖다 주라고 그랬잖아. 왜 맨날 내가 갖다 주냐? 너 잊었냐? 탤런트 인기 순위 12위야, 12위. 나도 변호사 순위 12위다. 야, 내 얼굴도 있는데 네가 좀 갖다 주면 안 되냐? 아이, 죽여봐. 내 얼굴은 가면이냐? 사돈! 어? 아이고. 아니, 장에 갔다 오는 거야? 예. 아유. 아이, 신발은 또 어디다 두고, 응? 옆 바꿔먹었구나! 아이, 그게 아니고요. 어떤 아저씨가 신발도 안 신고 구걸하고 있길래. 아무리 그래도 그래. 어, 지 신발을 벗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. 하여간에 그냥 정만 많아가지고는. 에휴. 사돈 착한 거에 동네가 다 알잖아. 그럼 사돈은 착해서 복 많이 받을 거야. 복 받아야지 그럼. 아, 뭐 사돈 같은 사람이 복 안 받으면 뭐 어떤 사람이 복 받겠어. 들어가세요. 그래, 아유, 사돈은 정말 귀여워, 그치? 왜? 심하게 안 찔려서 다행이네. 심하게 다칠 리가 있나? 그나마 참 우리 사돈 총각이 착하게 사니까는 복받아서 이 정도밖에 안 다친 거야. 그래, 나봐. 맨날 속이나 썩이고 사고나 치고 다니니까 더럽게 박복하잖아. 아이고, 그래서 좋으냐? 좋아? 아이고, 이거 봐, 이거 봐. 아, 왜요? 막내모님 착하시죠. 자기야. 어? 나 자기한테 줄 거 있는데. 뭔데? 뭔데 그래? 나 여자한테 이런 거 주는 거 처음인데. 이거. 왜? 아니, 정말 여자한테 편지 처음 써봐? 어. 그 첫사랑, 세진이. 글쎄, 걔한테도 이런 건 못 해봤는데. 그래? 이자 씨, 예전에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. 할 말이 너무 많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노라고. 미자 씨를 보면 제가 그래요. 미자 씨한테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미자 씨만 보면 자꾸 할 말을 잊게 돼요. 보고 싶었다 말해야지, 사랑한다 말해야지 하다가도 미자 씨를 막상 보면 미자 씨 보는 게 너무 좋아 다 잊어버려요. 편지라는 게 또 답장 받는 맛이지. 연애 편지 하면 또 채미자 아니겠어? 사랑하는 현우 씨에게.
현우 씨 안녕? 잘 지냈지? 내일 보는데 잘 지냈냐는 좀 그렇지. 현우 씨 안녕?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고 여름이잖아, 여름. 아씨, 늦겠다, 야. 테이프는? 아, 맞다, 테이프. 아, 왜? 테이프 반납 안 해? 귀찮아, 나중에 갖다 주지 뭐. 저 어떻게 오셨어요? 아, 예, 저기 제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서 그러는데 집에 찬밥 덩어리라도 있으면 좀... 아, 이 들어오세요. 다 드셨어요? 뭐 좀 더 해드릴까요? 아, 아니요. 아니, 잘 먹었어요. 저기, 근데... 담배 한 대만. 우리 집은 담배 피는 사람이 없는데. 아, 예. 이거 저, 잠깐만 기다리세요. 가서 사올게요. 아니 저기. 아. 아버님께서는 이미 그 정년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노동력 상실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. 아니, 죄송합니다. 여보세요? 정민아, 대박 비디오 전화번호가 392로 시작하는 거 맞지? 어, 왜? 비디오 가게에서 전화 왔었어. 뭐래? 안 받았지. 아, 나 진짜. 야, 네가 그거 안 받으면 나한테 전화 오잖아. 알았어. 죄송합니다. 자, 그럼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? 아, 뭐 병원비와 그 후유장애에 관한 보상 받으실 수 있고요. 그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위자료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? 전화 받으세요. 아이, 괜찮습니다. 저 괜찮으니까 전화 받으세요. 아이, 진짜 괜찮은데. 여보세요? 마님 사정 볼 거 없다. 언제 반납하실 거예요? 아, 그 증거 테이프요? 그 오늘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천에 있는 거 아시죠? 아이, 그럼요. 손해를 입으셨으면 보상을 받으셔야죠. 예, 알겠습니다. 어디까지 얘기했죠? 밤새 다섯 글자 썼다. 현우씨, 안녕. 현우씨, 안녕, 현우씨, 안녕. 안녕, 그 다음엔 뭐? 여기 썼네. 아, 벌써 떠들 시간이네. 미자씨, 아, 미자씨! 아니, 뭐야, 이게? 아니, 뭐, 없어진 거, 나 좀 잘 찾아봐봐. 그 아저씨, 그런 사람으로 안 보였는데. 예? 너 배가 올라 사람 집에 들인 거야? 아니, 그런 사람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. 아, 사돈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겠어. 아이고, 없어진 거는.